창원시설공단 일부 직원들이 수년간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공짜로 이용해왔다는 소식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공단 측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이용해왔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시민들은 시설공단에 대해 그동안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을까요? 서창우 기자입니다. 최소 7년 3개월 동안 공짜로 축구장을 이용했던 창원시설공단 축구동호회부터 아예 돈 한 푼 내지 않고 테니스장에 드나들었던 테니스 동호회까지. 공단에서 100만 원 안팎의 지원을 받고도 두 동호회 모두 이용료를 내지 않았던 사실이 MBC 경남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노사 단협 조항에 따라 이렇게 했단 겁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평가한 창원시설공단의 만족도 조사 결과는 어떨까?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창원시설공단의 종합 만족도 점수는 81.2점. 전년도보다 10점 가까이 떨어졌는데 최근 5년간 받은 점수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국시설관리공단과 비교해봤더니 평균인 87.1점보다 5.9점 낮았습니다. 창원시설공단에 따르면 전국 95개 시설공단 가운데 창원시설공단의 81.2점보다 낮은 80점 이하 공단은 단 3곳입니다. 경남의 공사 공단 가운데선 꼴찌였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10점 넘게 차이 나고 사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보다도 7점에서 8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쪽 행정체계에 대한 뭐 개혁 요구서를 받는다랄지 이러면서 예산들을 좀 지원을 좀 느슨하게 했던 부분을 좀 철저하게 본다거나. 이에 김종애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은 CEO가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을 중심으로 경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창원시설공단은 지난 2022년 경영평가에서 MBC 경남이 연속 보도한 주차장 불법 재위탁 문제 등을 지적받아 다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